자, 2023년 5국공 제2순환 1회 복동2차례로 시작합니다. 최고답은 한번 볼게요. 잘쓴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답안 쓰신 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60점을 넘어서 70점까지 갈수 있는 답안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보십니다. 자, 지금 처음 답안지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들여쓰기 상당히 적당히 잘했어요. 너무 많이 들여쓰기 하지는 마세요. 조문 연출 좋습니다. 복기 명령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며, 그렇죠. 뭐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제한적 심사 방식을 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자, 질문 형태 그대로 목적을 따는 거 좋다고 했죠? 문제점. 문제점에서는 문제점이 교수한테 읽히려면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일반적인 문제점은 안 읽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학 판검으로 들어갔네요. 포섭이 좋은데요. 특정한 법, 몇 조의 이임을 받아 신규칙 발표 15의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한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이제 판례와 다소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요. 뭐 부작위 하면 사법심사 일반도 뭐 쓰면 좋긴 한데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생략도 어쩔 수 없이 할수 있는 거죠. 사법심사 방식에 관한 내용은 기억은 하세요. 기속행위일 때는 완전 대체 방식이죠. 그리고 재량행위일 때는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하는 제한적 심사 방식이다. 뭐 이제 그런 거 가볍게 써주면 됩니다. 구별 기준. 구별 기준은 뭐한두 줄만 판례 위주로 써줘도 돼요.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재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줬어요.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 이 부분 일단 내용은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한적 심사 방식에 관한 일반론 조금 더 써주면 좋겠네요.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근거밖에 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 처분의 법적 성질에서는 조문을 통해서 기속 재량 여부 판단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수권 여부 기준서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법에 근거가 있어서 법규 명령이라면 처분의 근거법규가 되니까 기속재량을 판단하는 법규의 최저형식 문헌의 그 법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기속재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좀 자세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처분이 적법한지 소액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론 잘 써줬네요. 자. 사안의 경우, 일반론을 쓰고 나서 사안의 경우, 5월 4일 송달됐다. 이날이 앞날이 되는 거죠. 2개월이 도과한 7월 3일에 처분이 이미 소멸했다. 처분이 소멸한 경우에도,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있다면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물론, 12조 제1문의 협의 수익에서 말하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인격적 사회적 법익인 명예 신용을 포함시킨다면 적극서를 취한다면 이미 처분이 소멸했더라도 신용 회복을 위해서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소극서된 판례에 따르면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의 위험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겠죠. 그런 내용을 좀잘 써주면 더욱 고득점 답안지가 될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을 할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을 지금 우리 채점자가 써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나중에 삼순환 때좀 고민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환 치고는 상당히 잘 쓰고 있는 답안지예요. 자,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뭐와 관련된 쟁점 이름을 좀 써주면 좋겠네요. 사안의 정리. 그렇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필이 돼요. 교수한테. 소결.
사실혼 외인에 해당돼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여기도 쟁점 이름을 좀 적어주면 좋겠네요. 왜냐면 갑자기 판례가 나왔는데 뭐에 대한 판례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쟁점 이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순환 친구는 포섭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비례원칙. 여기는 아예 비례원칙이 여기서 보이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네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순환 답안지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좀몇 가지 사법심사 관련된 논리구조, 포섭하는 부분, 이 부분만 조금 보강하면 되겠어요. 자, 제1문의 설문 1, 설문 2, 설문 3. 이건 이제 채점자를 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문제 소재.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뭐, 사실 문제의 소재에서는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느냐, 쟁점 이름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해요. 쟁점 이름을 정확히 쓰려고 노력한다. 자, 질문 형태대로 이렇게 목차 단어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다가 정확히 썼네요. 이게 이제 쟁점의 정리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점, 조문 해석. 그렇죠. 조문 해석하는 건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형식은 분명. 즉, 헌법 95조가 예시한 법규명령의 형식이죠. 근데 내용은 행정규칙 사항이 불가하다. 처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도 이제 검토는 필요하겠죠. 나중에 뒤에서. 나머지는 일반론들 쓰고 있습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사법심사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속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번을 썼는데, 2번에서 재량행위 기속행위 사안의 경우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좀 조문을 통해서 검토를 명확하게 좀 해주면 좋겠네요.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을 쓰면서 타고 내려가도 되고요. 위에서 법적 성질에서 먼저 검토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속 재량 구별 기준에 따라서 포섭하는 거 법규의 체제 형식물은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위의 성질 그게 조금 앞에 답안지도 그렇고 이 답안지도 그렇고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재량행위인지를 조문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포섭했으면 좋겠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뭐 판례를 언급해서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이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재량행위는 별도의 결론 도출 없이 누가?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명확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소재의 적법성에서는 이걸 뭐 쓰는 건 틀린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포섭에서 또 써야 되니까 아예 포섭에서 녹여버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쓰는 게더 좋아요. 다음, 소위, 의, 근거도 써줘야 돼요. 12조문 또는 제2문, 판례는 제2문이라고 쓰고 있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소익이 없는 경우, 그렇죠. 사안 해결. 해결이 아니면 그냥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는 한꺼번에 다 녹여버렸네요, 지금.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다. 그러나 가중 규정이 있어서 문제된다. 이분은 학설을 썼는데 쟁점 이름을 잡고 좀 별도로 목차를 나눠서 교수한테 어필하는 게좀 좋겠죠. 별도 목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장의 타당성. 주장의 타당성이 보통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위법사유죠. 어떤 위법사유인지를 옆에다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률무충실 행정규칙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갑자기 잘 쓰다가 인상 점수가 확 깎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장, 자, 재량권 불행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걸꼭 이렇게 옆에다 적어주세요. 그래야 채점자한테 좀 어필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비례원칙은 썼는데 비례원칙 위반 여부 옆에다 적어주면 좋겠고 비례원칙이란 사안의 경우 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쟁점의 정리.
뭐 번호를 굳이 안 붙여도 좋은데 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된다. 법적 성질, 법규명 형식, 행정 규칙인지 그렇죠. 조문을 좀 자세히 써줘야 돼요. 몇조의 위임을 받았다. 수권 여부 기준설도 있긴 하니까 몇조의 위임을 받았는지 좀더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렇죠. 뭐정안 되면 이름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조금 더 써도 상관없어요. 요건을 나중에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보고 쓴것 같은데 결국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암기가 필요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암기에서는 대통령령은 안 써도 돼요.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즉 여기는 성질. 성질하고 성질하고 효력이에요. 법적 성질과 효력.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최고한도로 본다. 그리고 불응인 경우에는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신 재량이탈 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그래도 안 보고 쓰려고 노력한 부분들은 많이 보입니다.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놓치면 큰일 나죠. 송달된 날이 효력 발생일 앞날이 되는 거예요. 재소개한 기산점이 되죠. 하지만 계열 기준에 따르면 1년에 위반하더라도 가중적 제재 처분을 회피할 이익이 존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판례의 정확한 표현이 현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해해서 막 쓰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판례는 키워드는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소기간, 의미 근거 써주면 돼요. 조문 위주로 써주면 됩니다. 기타 소송 요건, 그렇죠. 이건 꼭 필요해요. 기타 소송 요건을 놓치지 않고 소재기 적법성을 물어보면 꼭이 부분을 써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수란 답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고득점 포인트를 좀잘 잡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잘쓴 답안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